안녕하세요.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팔씨름이 센 남자 레반 사기나슈빌리 선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름 발음 어려워서 외웠어요. 얼마 전에 탑8 경기에서 온갈베브 선수와의 매치 영상 올렸었죠. 이때 왜 인간이랑 붙이냐, 고릴라들끼리 붙여야지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키가 좀큰 사람이랑 사진을 찍어도 이런 비주얼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보면 상당히 좀 순박한 느낌도 있었어요. 자, 이 선수 과연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의외의 모습들 보일 수 있으니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년도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왼쪽이 미르탈레 아슬라노브 선수고 한국에서도 두 차례 팔씨름 대회에 출전했었던 경험이 있죠. 자, 오른쪽이 바로 레반 선수예요. 뭐 앳돼 보이기도 하고 팔이 지금 뭐 야였나 싶을 정도로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이때는 좀 사람답다? 그럼 파이널이에요. 라이트 핸드 파이널인데 자, 미르탈레 선수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15년도 이듬해 조지아의 게나디 선수예요. 둘다 조지아 선수고요. 게나디 선수 훅으로 찍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국 승을 가져가게 되고 자, 두 번째 판에서 말아넣는데 레반 선수 지금 못 이깁니다. 자, 유전자 때문이다,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저기서 못 넘깁니다 지금 레반이. 자, 게나디 선수 포지션 잡고 어택 들어가는데 받기 어려우니까 레반 각이 까지면서 상당히 좀 투박한 팔씨름 스타일을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에서는 자, 빈집 털이었어요. 지금 훅 들어갈 것 같이 잡고 탑롤로 넣으면서 빈집 공략한 겁니다. 자, 같은 해 15년도 왼팔 경기 한번 볼까요? 불가리아 선수인데 지금 이것도 역시 파이널이에요. 자, 누군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레반 선수 졌어요. 파이널까지 올라온 거 보면은 상당히 강력한 선수인 건 맞고요. 자, 지금 레반 선수 손목이 오픈된 상태, 저 손목에 저 손가락도 열리는구나, 넘어가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거 영상 하면서 봤네요. 자, 어쨌든 간에 버티기는 합니다만 탑롤의 특성상 상대방의 손끝과 손목을 공략하면서 승점을 가져갑니다. 레반 선수 안 돼서 저렇게 밀어넣어서 손목을 좀 복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엘보 파울이 나면서 결국 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7년도에요. 레반이 점점 지금과 좀 유사해집니다. 게나디 선수 1년 전에는 이겼었는데 그 다음 그냥 칩니다. 자, 레반 선수 스타일이 상당히 좀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한 방에 힘들을 한 점에 몰아치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18년도 지금 트루빈 선수와 탑8 경기 매치 1대1 하는 거고요. 자, 트루빈 선수 들어갔지만 포인트를 지금 레반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돌려치면서 다시금 탑을 선점해서 당기는 힘 기반으로 넘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팔꿈치 내세우면서 가져가죠. 저거는 정말 맞기 어려워요. 저렇게 높은 지점에서 더군다나 저렇게 큰 손으로 돌려대면 대책이 없습니다. 자, 19년도에요. 올해고 제 영상에서 나왔던 팀브레스는 할아버지예요. 자, 엄청난 선수입니다 저 선수가. 하지만 자, 보세요. 슬립을 내서 스트랩 매치로 가려고 해도 저렇게 쏙 잡힙니다. 자, 온갈베브 선수 영상 한번 볼까요? 같이 했던 거. 지금은 더 세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레반이 손을 잡아채지를 못해요. 저렇게까지 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온갈베브 선수가. 어쨌든 간에 온갈베브 6대0으로 이기고 현 최강의 의문을 없애주는 레반이었습니다. 저 심판분 바로 15년도에 봤던 심판인데 아직도 건재하시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